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미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예, 이제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시작된 다윗 바세바 이야기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대가는 치러집니다. 예를 들어 부실 시공을 한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것은 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행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계속 날마다 독주를 먹으면서 위나 간이나 몸의 장기들이 전부 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고 상관없이 자연인으로서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그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활동을 뭔가 어긋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그것은 1차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대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결과, 부실 시공을 했으니까 집이 무너진다. 축대를 제대로 안 쌌는데 비가 큰 비가 오니까 축대가 무너진다. 이건 자연적인 결과이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 거기에다가 더딥해지면 결과는 더 엄중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국이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뜨거운 데 놔뒀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상해요, 안 상해요? 예? 상하죠. 예. 혼자 있을 때 음식 많이 상하게 했죠. 아예 안 해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군요. 아예 안 해 먹었대요. 근데 음식이 상했어. 뭐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 하나 아내가 이거 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잘 보관해서 냉장고다 넣고 관리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상했어. 그러면 오래 놔둬서 자연적으로 상한 거에서 끝나요? 아니지. 그보다 더 엄중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예?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아이 그까지 고깃국 하나
뭐 다시 끓이면 되잖아.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깃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계의 문제잖아요. 이해가 팍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 결과가 여파가 오래 가는 거예요. 꼭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잘못했다는 거 한 가지만 갖고 따진다면 국 사다 주면 되잖아요. 응? 애따 국 내가 세 그릇 사줄게. 그러면 관계는 더 나빠지죠. 관계는 더 나빠지죠. 예. 이게 인격적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즉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죄의 대가라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예, 죄의 자연적인 결과로서도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폐가 시커매진다는 자연적인 결과 외에도 그 외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과 또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예, 그런 결과까지도 같이 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네. 맞죠? 힘들게 하죠.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지렁이나 말미잘이나 해파리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살면 되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신뢰에 대한 책임도 없이 그냥 동물처럼 식물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서산의 낙조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꽃잎에 걸린 이슬방울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쌍무지개가 뜰 때 가슴이 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 파트너를 만날 때 사랑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거죠. 영광이 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예. 이것이 부담이라면 부담이죠. 이것이 멍해라면 멍해죠. 이것이 대가라면 대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귀한 것을 주셨죠. 그냥 주는 밥 먹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예. 그럴 때는 아무 부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점점 책임이 올라가서 리더와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면 멍에는 많아집니다. 멍에는 많아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존귀함이 따라오는 거죠. 예. 존귀함이. 그리고 그게 무너질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 믿음과 순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깨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무너지면서 오는 도미노 현상들 이런저런 것들 그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걸 수습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회사를 열 때는 생각보다 쉽죠. 근데 회사를 닫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몇 년이 걸리죠. 그거 정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장 하나 찍고 서류 한 장 찢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생각보다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예,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계약하고 그냥 빼고 넣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이사 한번 하고 나면 큰 병이 나는 거예요. 예, 주소 신고도 바꿔 세야죠. 또 이것도 바꿔야죠. 저것도 바꿔야죠. 뭐 온갖 것들. 예, 또 쓰레기도 또 버려야 되죠. 해야 되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가지는 여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별로 소용없다. 유익도 없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 한번 하니까 완전히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나 재앙투성이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 독일에 홍수 났잖아요. 예. 저 라인란팔자하고 노르탄베스팔렌하고 홍수 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큰 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가 갑자기 큰 비가 오니까 댐도 넘치고 강도 범람하고 그리고 엄청난 물줄기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200년, 150년 된 이 파워웨어하우스 아주 역사적으로는 골동품이지만 허약하잖아요. 그런 집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하에 다 물 들어오고 그러니까 황폐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그쪽 사람들 다 죽었나요? 지금 막 전부 다 이재민 되고 막 난리 났어요?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바로 그 홍수 난 날 뭐 100km 미만에 있는 그런 이웃 지역에서 차로 가가지고 구호물자가 넘치게 쌓였어요. 200만에 가까운 난민들이 들어올 때 1년 만에 70억 유로를 도네이션을 한 게 독일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통이 쌓여 있는 거죠. 위기관리에 그게 있는 거죠. 여긴 홍수가 별로 나지 않고 태풍도 잘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면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죠.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 나는 태풍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데는 막 지붕 나라가 예산일이니까 필리핀 이런데 독일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피해가 나면 굉장히 피해가 큰데도 복구가 빨랐습니다. 복구가 빠르고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다폰 계약자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 여기서 그죠? 왜냐하면 보다폰인데 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큰 의견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 주스. 이번 이제 9월부터는 다른 거로 갈아타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수해가 나면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수해 지역에 있는 분에게 너무나 수고한다며. 나는 수해 지역이 아닌데. 그러면서 100기가를 공짜로 데이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뭘 사용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기가 그러니까 글쎄요 왜 해센에 사는 사람에게 100기가를 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수해 지역이라고 보다폰에서 얘기했는지 그것도 전 잘 모르겠고 가서 물어보려니까 이제 독일어가 짧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저런 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혜택과 편의가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드르륵 필름 코스를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수해가 나가지고 준비가 크게 안 돼 있던 그들이 당연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을 거고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해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죠. 하나에만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 있죠. 그 여파가 지금 계속될까요? 안 계속될까요? 여파가 계속되겠죠. 근데 그와 상관없이 독일은 원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다. 그렇죠? 아우스강 풍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복구가 빠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전화회복되는 점도 있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난번에 그 우리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최 목사님이 축하 영상 우리에게 대강절 때 보냈었잖아요. 그러면서 크라이스트처치를 쭉 한번 다니면서 굉장히 성의 있는 영상을 찍어 보냈었어요. 근데 거기가 10년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진도 6점 몇? 해지고 굉장히 황폐화됐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짓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도 그 지진 9.0에도 흔들림 없는 그 지진에 대비된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력이죠. 그게 저력이죠. 출발점이 다르죠.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또 그런 위기 관리가 안 돼 있는 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믿어봐야 죄 한번 지으니까 그냥 뭐 아이 죽지 막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하죠.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지진이 또 한번 여진이 나고 여진이 나고 그리고 모든 건물 기초가 흔들리고 안 무너진 건물도 전부 다 다시 안전검사 다시 다 해야 되고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암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겠죠. 예, 골절상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평소에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빠르겠죠. 예, 회복도 빠르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자기가 소화해내고 그 핸디캡을 자기가 안고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맞죠? 이번에 그 올림픽 그 화보를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느 나라더라요? 예, 한쪽 그 손목이 없지 예, 이렇게 손목 없이 팔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탁구공 올려놓고 이렇게 토스를 예, 토스를 오른손에 토스하고 왼손으로 치는 것 같았어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온 거니까 패럴림픽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비관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에게는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죠. 강한 자의식 또 그 주위에서 그를 인정하고 도와서 그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가 모델이고 리더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컸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자신의 역사를 계속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보증했던 사람이 실패하거나 실족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실패 안 하면 되지, 실족 안 했으면 되지. 그거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죄에 넘어졌어. 그러니까 실패했어. 그러면 옛날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죠. 대가를 치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어. 떡잎부터 보는 거야. 그건 과거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면 퉁치느냐? 퉁치진 않아. 예? 아니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건물을 그냥 아이고 괜찮다고 치고 그게 안 되잖아요. 허물고 다시 해야지. 허물고 다시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 사랑 회복하라. 예.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와의 그 출발점으로 그를 다시 되돌려놓는 거죠. 어떻게? 그러나 어떻게? 여기에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심판을 선고했죠. 예, 12장에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다윗이 한 반응은 뭐였나요? 다윗이 한 반응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티 야웨. 딱 두 마디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변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고 곰곰이 자기가 좋게 보일 만한 명분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또 은폐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예. 아합과 같은 왕들은요, 선지자 무지 죽였습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예, 죽이는 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죄지은 다윗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는 없어요. 음? 지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진 않아 다윗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컷오프를 통과한 약속의 사람이라는 게 왜 이런 데서 중요하냐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결단할 기회를 주자. 예수님 영접할 겁니까?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다음에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살겠습니까? 걔들이 뭘 알아요 지금. 그래. 그래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요. 조금 전까지 게임하다 온 애가 그 다음에 뭐가 얼마나 달라지냐고. 근데 중요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해버려. 원하지 못해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의 은하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갖고 뭐가 달라지느냐? 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전교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교한 경험을. 그 전교한 경험이 그를 다른 리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문제가 터지고 이제 심판이 예고됐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 그 기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초가 좋은 사람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기초가 좋은 사람은. 네. 제자리 걸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전하게 행해서 완벽하게 행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패했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영적 생활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좋은 점 두 가지를 얘기해 보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용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대결을 해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 옛날에 코스타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저녁 집회 때 오늘 회개 한번 하자 그러면서 일어나서 한 명씩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어나서 손 들고 하나님 저 한나예요. 이거를 회개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처음에 머쓱하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한참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나예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남자 청년이 손 들고 하나님 저 주영이에요. 저 이거를 회개해요. 하나님 저 우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저 효선이에요. 저도 일어나서 할 뻔 알 때 아니 뭐 못할 건 없어요. 못할 건 없는데 제가 하나님 저 창규예요 그러긴 좀 어색 약간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제가 그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까지 거 뭐 체면 명분 그런 거 그것도 엿받고 먹어버려야지. 하나님 앞이잖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 콧물 한번 쏟아놓고 까짓 거 내가 내 가슴 찢어서 보이지 못할 게 뭐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데.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이판 사판 공사판인데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냐고. 이걸 저는 하나님과의 쇼다운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 야곱이 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대결, 하나님과의 쇼다운 혹은 브레이크스루, 예. 정면 돌파 같은 거죠. 정면 돌파, 두루시프루.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만약에 죄와 조금이라도 연결이 돼 있다면요, 다른 방식으로는 돌파가 안 돼.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백날 머리를 굴려봐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대신에 정직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의 용기가. 그래서 하타틸 라웨,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홍수가 나도 독일에서 홍수 난 거하고 인도네시아 난 거 다르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이 달라요. 두 번째 다윗의 좋은 점은,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복음적인 의미에서 볼 때 회개하기에 늦은 시점이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을 초월해버린 것처럼, 제가 동심원을 얘기하잖아요. 동심원을. 십자가 은혜는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시간과 구애받지 않는 동심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장로 되고 목사 되고 해가지고 뭐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회개하려니까 모양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인간적인 삶의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삶의 중심의 문제예요. 은혜와 회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그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에 늦은 시점이라는 말은 아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하고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면서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막 복잡하고 그러려면 또 과거로,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 과거로 돌아갈 것도, 복잡한 거를 풀 필요도 아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타틸 라웨,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저는 두 마디 기도가 시편에서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 너무 멋지고 중요한 기도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할 시점을 내가 놓쳤다, 그런 핑계는 없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을 거면 심판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심판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고 기뻐하시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는 걸 좋아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울면서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얘기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거기다가 분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안쓰럽다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다르니까. 에? 길가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악어의 눈물이 아니고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그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분 앞에 내가 돌아가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대우해요. 당연하죠. 당연히 대우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가 다윗이 깨닫게 된 죄, 처음에는 이렇게 도피하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심판할 건데 뭐 회개하면 뭐해, 그냥 때리세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를 열고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받으시죠. 당연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려고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그래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 아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레를 버티잖아요. 그런데 시름시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죄의 결과이니까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둔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 인정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회개도 했지만 그러나 생명은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 그런 다윗의 태도는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예, 미래적인 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미래적으로 가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 처리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죠. 예, 그 태도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살지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이 상심하고 또 상심한다는 건 뭐냐면요, 보통 하나님께 대한 원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같은 게 있고 상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건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 다윗이, 아니야, 우리 애기 살았어. 눈 떠봐, 눈 떠봐. 이놈들 어느 한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아이는 살았느니라. 우리 아이야.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현실을 바로 보고 있으니까. 유진 피터슨은 예,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다윗에 대해 소개했는데 저는 그 말 편이 좀 미국식이다, 좀 틀렸다. 예. 영성에 기초한 현실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낫다. 예. 현실에 뿌리박아서 영성이 예, 그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런 거죠? 현실을 용기 있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핑계대고 과거의 문제로 자꾸 도망가서 그래, 그때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나려고 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열려요. 그렇죠? 과거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의 문을 꽉 닫아놓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한 마음 때문에 미래의 문을 꽉 닫아놓고 이를 악물고 과거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태도는 옳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셨고 다윗은 거기에 애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래 우울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듣고 바로 눈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옷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파렴치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애상하고 또 죽음의 리스펙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우울함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자기 명분을 삼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과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다윗에게 배웁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현실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영성에 근거한 현실이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현실을 바로 마주 보는 거예요. 제일 난처한 것은 신자들이 접촉사고나 이런 거 났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어요. 아,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전에 성 목사님이 집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대요. 그 집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벌써 딱 감이 잡혔어요. 그 길에서 유턴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그 잘못이네. 그 유턴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데 차 없으면 돌기도 하지만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아니죠.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라운드바웃까지 가서 돌아가고 와야 되죠. 근데 바쁘니까 그 자리에서 도는데 차가 길이 독일의 길들이 크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길가에다 차도 세워놓고 거기서 한 번에 슉 돌아갈 차는 거진 없어요. 뭐 벤츠 그냥 바퀴가 완전히 막 돌아가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안 돌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뒤로 뺐다가 놨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각이 생기고 안 보이는 데가 생기니까 접촉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성 목사님 바로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도는 거 안 보여? 안 보여? 억울한 거죠. 거기에다가 또 좀 상황이 애매할 경우에는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는 분도 꽤 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접촉사고도 억울한데 그렇다면 다른 모든 문제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동업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얼굴 못 볼 원수가 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억울하기 때문이죠. 예, 바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예, 그래서 자기 편에서 은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기대면서 일어나서 옷을 다시 정갈하게 차려입고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그 다음에 바세바에게서 또 알을 낳죠.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죄의 씨앗이 또 태어나는구나. 죄의 씨앗이 또 태어나서 예. 불행의 유전이 계속되었으니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서 항상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에 죄의 결과에서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심판으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생명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다윗과 바세바의 그 첫 번째 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심판이죠. 그런데 죄의 결과에서 심판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회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죄의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에는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부터 회개와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좀 약한 심판? 아니죠. 거기에서는 생명과 평안이 나와. 아니, 죄의 결과인데 생명과 평안이 나온다고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죄를 짓겠느냐? 이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죠. 죄의 결과 앞에서 우리는 심판만을 경험하고 생명의 죽음에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회개와 은혜를 붙들면 거기에서 생명과 평안이 나오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죠. 그래서 평화라는 말의 그 의미로부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에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회개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에 대한 연좌죄는 허용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죄의 씨앗이라고 더 이상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연좌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건 지금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었으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에게 두 가지 배운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현실을 바로 본다는 것, 두 번째는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인생, 즉 업그레이드 인생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업그레이드 인생. 동일한 제품 중에서 가장 최상 모드로 늘 바꾸는 것,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업그레이드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이 과거에 매달려서 이렇게 찌들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 그건 은혜의 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벌써 과거형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한 지 아주 오래된 사람들, 예배에 나와 있지만 10년 전, 15년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과거형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과거의 이야기들만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들을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열왕기상 8장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미래의 일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미래적이죠, 미래적이죠. 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더 붙들게 하셔서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처음 사랑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다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옛날로 되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또 은혜를 통해서 구속사를 더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린 게 한 3개월이 채 안 되는 것 같죠? 3개월 정도 되나요? 예. 그리고 나서는 성전 예배를 계속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병행했더라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기로를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같은 굉장히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건강과 생명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성전에서. 그 대신에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첫 번째로는 어디서나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절박함의 표현 같은 거죠. 성전에 못 가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 물론 온라인이 아니었더라도 어떻게든가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나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절박함의 표현이었어요. 그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절박한 성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든지 절박하게. 우리 이민희 장로님 같은 분들 면역력이 특히 낮아가지고 그 의사인 딸이 제발 문 밖에도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 딸이 100km 있는 데서 와가지고 장바 가지고 와서 그 문 앞에다 걸어놓고요. 예.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창문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손 들고 가고 그럴 정도였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약하시니까, 권사님도 그렇고. 예. 그 대신에 TV를 귀가도 안 좋으시잖아요. 예. 청각신경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귀가 또 안 좋으신데 어쨌든 방 안에 TV를 큰 거를 틀어놓고 볼륨을 뭐 엄청 빵빵하게 해가지고 집 전체를 예배당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다. 예,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낸 거죠, 온라인 예배가. 이것은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하, 어디서나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이구나, 그런 실감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축복의 기회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네, 그런 생각을 낳은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양분은 아니고요, 흐름이, 그렇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은 흐름이겠지만 그러나 꽤 적지는 않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든지 보면 어디 아무데나 예배 드려도 되네, 이것은 아까는 축복의 기회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세속화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의 기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있어도 세상 일 터지니 소용없네,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코로나로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단장들 모인 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아, 우리 어머니도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고 봐야죠. 예.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아이들 달래듯이.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 건강하고 안 죽고 난 다음에 예배도 드립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오케이. 뭐, 대통령이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까지는 갖지 못한다. 오케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네. 교회? 누가 물어, 기자회견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교회는 학교나 병원이나 같은 거지. 네. 병원을 문 닫아야 된다. 학교를 문 닫아야 된다. 그런다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되겠죠.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열어야 되는 거죠. 네. 수상이 교회 예배를 지지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종교국가니까 뭐 못 건든다, 뭐 다음에 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신앙과 교회는 이거는 소비적인 거, 뭐 술 마시고 모여서 축구 경기장에서 응원하다가 바이러스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이제 코로나 아니라 조금 비슷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굳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한국에서 부모님 예배보다 천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있으면 들어갈게요. 그런 거죠.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일 팽개치고 예배당만 찾아다니는 그거 꼴상산업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들어갈게요 라고요. 그럼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죠? 예. 공항 픽업도 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주인 모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집주인 모임. 예? 그것도 중요한 모임인데 주일날 한다니까 또 그거 안 가면은 또 외국인이 자꾸 안 간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야죠. 또 이것도 가야죠. 저것도 가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목사님 얘기 드리면 그럼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하면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 아니죠.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이전보다. 현실을 바로 직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두세 개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상황 비슷한 것 같다가 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돌려막기 하겠죠. 돌려막기. 세상 힘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요. 왜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그리고 자꾸 기도 제목이라고 유포하죠. 저 집사람 요즘에 안 보이는데 글쎄요 그게 기도 제목이요. 요즘 마음에 근심이 있나 봐요. 지난번에 아프고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어려웠대요. 그런 거죠. 근데 또 휴가지에서는 다 만나. 한국 방문은 예외 없이 해.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바라보고 자기에게 오는 죄의 대가와 심판에 대해서 감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사모하면서 그리고 과거 중심으로 가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9월에 축복을 대망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패잔병들인데 예? 뭐 사업은 하다가 안 됐지 뭐 집세는 밀려가지고 있었지 자녀들은 요즘 취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애들은 학교 집에서 계속 홈스쿨링 비슷하게 집에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다시 9월 시작해서 우왕좌왕 어수선한 가운데 뭐가 있겠느냐고.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 갈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려서 현실을 바로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 예배 업그레이드를 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런 거예요. 세상과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모델이 되게 하자.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행전을 우리가 다시 열어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 불패. 제가 요즘 카톡 앞에다가는 복음 만리라고 썼습니다. 복음 만리.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 안에 우리들의 축복의 이야기도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젠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 뒤돌아보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아들 솔로몬이 그에게서 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는 성전을 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장이 되는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이정표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또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려가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과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